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아프리카 박물관에서 예비 학예사로 일하고 있는 추유나 학예사라고 합니다. 혹시 학예사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예비 학예사라는 거는 이제 학예사를 원하는 청년들의 인턴 프로그램으로 일부인데요. 이제 학예사의 업무를 한다고 보면 되는데 전시 기획이나 교육, 뭐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 박물관에 무자마상이라는 유물이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치를 굉장히 잘 담은 유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특이점이 흑단이라는 되게 검고 매끈매끈한 그런 재질로 만들어요. 그래서 되게 관람객들이 굉장히 눈길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탄자니아의 여러 종족들이 이제 이렇게 화합과 상징을 좀 화합을 상징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되게 감탄을 하면서 듣기도 하면서 네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 우자마상은 그 탄자니아는 그 마컨데 부족 마컨데 네. 민정이라는 사람들이 맞아요. 이제 그 음핑거라고 되게 가치 높은 그 되게 무거운 나무인데요. 네네네. 이거를 사실 그 상을 보면 사람 위로 위로 이렇게 네. 약간 피라미드 네, 보이는 인간 피라미드. 네네 인간 피라미드인데 정말 어느 하나 세대 약간 요즘에 세대 세대 사이에 뭐 갈등도 네. 있고 있지만 근데 이 하나 세대 이런 겪어 갔던 사던 것들이 이 한 세대 더 잘 성장 나갈 수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협력할 때 정말 더 나오는 지금 우리 현실 되고 이런 뜻이도 있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렇군요. 뭔가 진짜 한 사람이 빠지면 이게 무너질 것 같아서 개개인의 그 역할, 함께함이 더 중요한 의미를 맞아요. 갖고 있는 것 같네요. 네네. 사실 좀 이 유물을 바라볼 때 좀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는 종족 간의 화합을 좀 상징한다. 그래서 이제 계층이 굉장히 이제 층층이 인간 군상들이 되게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형상이 나타나는데 사실 다른 일반인적인 시각 관람객분들이 봤을 때는 뭐 오히려 약간 계층이 좀 나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도슨트를 꼭 들으셔서 정확한 설명을 좀 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분들 혹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지지대가 네. 되고 네. 이제 화합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처음 이 유물을 봤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 보인다는 네. 그런 생각이 높게. 들었어요. 네, 뭐라나 학예사님 얘기 안 듣고 그냥 갔으면 네. 저는 그냥 이게 계급을 상징하는 그런 거다. 네. 맞아요. 그냥 그렇게 알고 집 갈 뻔했어요. 저는. 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관점을 바꿔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아래와 위로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위아래 개념으로 본다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치고 있는 것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자세하게 보면 이제 모든 사람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주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상호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협력하고 하나로 이어져 있다. 사실 그게 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봤거든요. 이 상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네. 내가 굉장히 타인과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딱 연결되어서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이게 뗄 수 없는 사이라는 맞아요. 거를 보여주다 보니까 그게 어떤 유물이 갖고 있는 힘 그 하나의 그 마스터피스가 네, 볼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주고 철학적인 의미를 준다라는 게 저희가 계속 박물관에 또 와야 되는 이유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너무 이렇게 사는 것이 좀 네. 뭐랄까 너무 나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제주 박물관에 와서 무자마상 앞에서 딱 한 시간 동안 네, 맞아요. 인간 군상을 보면서 네, 그렇게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네, 않을까. 맞아요. 저희 박물관은 상설 도슨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저는 꼭 우자마상은 꼭 필수로 넣고 설명을 드려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아프리카 박물관이 추구하는 가치랑 좀 되게 잘 대변하는 유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희 박물관도 다문화적인 가치, 또 세계 시민의 자세, 이런 편견 없이 바라보는 그런 거를 굉장히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열심히 화합되는 모습이 잘 대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탄자니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오늘 다 같이 나눈 얘기
통해서 탄자니아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우자마 이념과 우자마 상에 관한 얘기였는데 제가 문화예술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안에 담긴 메시지 그리고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정말 많아서 문화예술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유문에 대한 얘기도 들으면서 아, 집 가기 전에 한번 우자마상 다시 한번 꼭 보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